그 수려한 풍광을 두 눈에 담으며 더 깊은 곳으로 접어드는데요. 길은 점점 더 험악해집니다. 올라왔어. 올라왔어. 사람 살까 이런데? 어, 올라왔어. 아무나 모르겠는데. 이 기막힌 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혹시 별난 분일까요? 이곳에서 대체 어떤 모습으로 뭘 하며 살고 있을까요? 드디어 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계십니까? 막내 안녕. 개 한 마리가 보이네요. 반갑습니다. 계십니까? 집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는데요. 동물들만 있어요. 동물들이 있다는 건 사람이 살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자연과 잘 어우러져 운치 있는 이 집 주인장은 어딜 가신 걸까요? 집들을 다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기가 너무 힘든데 여기? 뭐, 힘든 재미로 여기 오는 거지? 힘든 재미. 오셔. 늦었네. 두 분은 이곳에 함께 살고 있는 친구 사이랍니다. 지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퇴근하고 왔어요. 퇴근이요? 네. 학교에 야간 당직 일하러 다닙니다. 아. 와, 출퇴근길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하지만 영준 씨에게는 그 길이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답니다. 이 자연을 누리며 사는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이죠. 이제 이거 따갖고 이제 김장도 하고 이제 1년 내내 양념이로도 먹고 농사가 잘 된 것 같아요. 글쎄 올해 비가 많이 왔는데도 그래도 잘 된 것 같아. 지난 20년 동안 이곳에 살며 얻은 경험 덕분으로 그 잦았던 장맛비에도 무탈할 수 있었다네요. 좋은 솜씨로 더 많이 길러서 팔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딱 먹을 만큼만 짓는 게 두 사람 철칙이랍니다. 잘 말리겠다. 좋으신가 봐요. 네, 농사 진 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농사가 마냥 즐거울 수 있고 헛된 욕심도 들지 않는 거겠죠. 예쁘죠? 응? 홍합꽃. 이게 뭐하죠, 이거? 염색하기. 아, 시골살이에서는 뭔가 해야 돼요, 자기가. 일거리를 하든지 즐길거리를 해서. 그래서 요새 우리 염색을 배우고 있어요. 예쁘죠? 응? 나는 고추가 더 예쁘지. 이거보단 고추가 난 더 예뻐. 두 사람의 취향은 이렇게나 다르지만요. 각자의 방식으로 충분히 재미나게 살고 있습니다. 물소리뿐이던 이곳에 웬 기계 소리일까요? 이런 데는 다 통일을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기계가 있어서 기계 힘들면 조금 빌려요. 마당에 아궁이를 하나 더 만들려는 건데요. 갑자기 생각나서 뚝딱 해치우려 한답니다. 아는 친구가 10년 전에 줬는데 이제 샀다는데 이제 안 치우고 있어요. 이제서요? 네. 하는 일 없이 그냥 바쁘게 지내갖고 근데 시간이 좀 있어갖고 이제 샀다는데 이제 안 치우고 있네요. 이 집과 곳곳을 혼자서 만들어낸 재범 씨. 정말 솜씨가 좋죠? 너무 정성을 들여서 하시는데? 아니, 내가 좋아갖고 그냥 노는 거지. 이거는 뭐 누가 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노는 거. 하루 우리는 노는 게 하루 일과니까 여기서. 적성에 딱 맞는 자연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곳의 모든 일이 취미 생활인 셈이죠. 재범아, 사다리 어디 있어? 아까 내가 봤는데 여기는 하도 넓어갖고 뭐 물건을 찾으면 종일 찾아야 돼. 나무 사다리 아까 어디서 봤는데? 아, 저기 있다. 찾으셨군요.
근데 지붕에는 무슨 일일까요? 오, 버섯이다. 오, 많다. 여기 버섯들이에요? 지붕이 태풍에 날아가지 말라고 얹어놨는데 이 표고버섯이 났네요. 아이고, 엄청 잘생겼네. 이 가위버섯이 표고버섯이 봄버섯보다 더 맛있어, 이게. 그래갖고 더 쫄깃쫄깃해갖고 씹는 맛이 더 좋아, 이거. 탐스럽게도 피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뭐 된장국이나 끓여 먹을까? 향이 좋다. 향긋한 표고버섯과 텃밭에서 갓 따온 채소를 넣어 된장국을 끓여낸 참입니다. 영준 씨는 집 주변에 지천으로 도단한 쑥을 뜯어다 별미를 차려낼 거고요. 놀랄 정도로 맛있을 테니 기대하라며 장담을 하셨는데 뭘 만드시는 걸까요? 쑥을 밑에 깔고 고등어 깔고 구우면 쑥 향기가 너무 비린내도 잡냄새도 우리가 이렇게 해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친구들도 이거 먹어보고 못 잊어서 또 오는 거야. 이건 아까 재범 씨가 만든 아궁이죠. 이렇게 바로 개시를 하게 되네요. 도시에서는 없었을 여유로운 점심 풍경. 쑥과 나무향 머금은 고등어구이는 얼마나 맛이 좋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모두 흔한 재료들인데요. 특별할 것 없는 이 소소한 밥상이 재범 씨와 영준 씨에게는 큰 만족을 줍니다. 인내국이 맛있게 끓여졌네. 많이 드세요. 고등어도 잘 구워졌는데 많이 잡다. 흔하다고 귀하지 않은 게 아닌데 우린 대부분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맛있다. 정말 맛있다. 자연을 먹는다. 고기도 좋고 물소리도 나고 모든 자연에서 난 거를 먹으니까 자연을 먹는 거야. 그래서 충분히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뭐 있어, 뭐 이렇게 먹고 사는 거지, 행복하게. 속도 든든하게 채웠으니 또 놀아보자입니다. 근데 뭘 하시려는 걸까요, 이 나무로? 이거 근데 어떻게 맞출 거야, 이거? 손으로 맞추면 되지. 아이, 불 조금 더 빼야 할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조금만 있으면 돼. 불이 좋아서 금방 뜨거워진다. 물의 온도를 맞춰야 돼요. 60도를 만들어야 돼. 뭘 주려고? 염색을 하려고. 아까 염색에 쓴다면서 홍화를 말려뒀죠. 이렇게 노란 물을 빼주면 돼. 아, 이거 언제 빼? 이걸 빼야지. 이제 빨간색만 남거든. 그냥 빨간색 갖다 일본에 해주니 뭘 그렇게 힘들게 주물럭거려. 아니야. 이거 버려. 아니야, 버려야 돼. 아니, 이거 갖고 노란 거면 아, 아니야. 빨갛게 된 거면 니 왜 버려? 아니야, 빨간색으로 달라고 되지. 아니, 노란 옷도 있는데 왜? 난 빨간색이 더 좋아. 아니, 뭐 이게? 같은 일도 마음에 따라 일이 다릅니다. 잠깐만. 어째 색깔이 누런 것 같아? 아니요, 빨개요. 기다려봐. 언제 빨개지는 거야? 아, 빨개져, 기다려봐. 꽃물에 담갔던 천을 잿물에 담그면 색이 나온다는데요. 계속 치죠. 색깔이 나오는데 빨간색이 안 나온다. 색깔이 많이 빠.
망한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이런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이 망한 건 좋아하는 거야. 네? 야, 인생이 다 그런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려면 뭐 아까 왜 고향은 왜 있어? 돈 맞다, 돈 맞겠다 이거. 안 혼날라면 고춧가루 위로 할까? 아니, 아니요. 정말 못 말리는 두 분입니다. 이렇게 매일 투닥거리면서도 이 산 중에 친구가 있어 좋죠. 아, 왜 이렇게 비가 와? 빗줄기가 굵어집니다. 애써 한 염색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아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아이고 나 차 큰일 날래 이거. 아이 비가 얼마나 오는 거야 올해는. 아이고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또. 그렇게 한참 동안 비가 아이고, 내리고 아이고. 물을 머금은 산중의 풀과 나무는 더 짙은 향내를 뿜어냅니다. 그 속에서 영준 씨는 또 놀잇감을 찾아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뭘 하십니까? 아, 비 온다고 못 노나? 뭐 만드시는 거예요? 아, 지금 차 탁자 만들고 있어요. 1년 전에 주워다 놓은 나무가 또 이런 재미를 줍니다. 아, 왜 이렇게 비가 와? 비가 오는데 뭐야? 그냥 오늘 음악이나 하나 들려야겠네. 아이고! 어이, 좋은 음악인데. 비 내리는 산중 풍경에 옛 노래를 떠올렸나 봅니다. 재범 씨가 아주 좋아했던 음악이랍니다. 아, 비 오는 날이라 막바위가 생각나네. 옛 친구들하고 오늘 같은 날에 막바위 좀 한 잔 먹고 싶네. 한 번씩은 이렇게 옛 친구들도 떠오릅니다. 그들은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을까 하고요. 청승 그만 떨어. 답은 나랑 찾고. 차나 한잔 하자. 네, 그래, 탁자 완성됐어. 어, 잘 됐네, 예쁘게. 응. 집 주변에서 구한 약재를 여러 번 덮고 말렸다가 끓여낸 찬데요. 은은한 차향이 온몸에 스며들면 몸은 맑아지고 마음도 밝아지는 기분이랍니다. 아, 맛있네. 좋다. 스무골 봐봐. 스무골 정말 좋을까? 저기에 반해서 내가 여기 정착한 거잖아. 선택에 후회가 없어요? 없습니다. 너무 좋아. 이렇게 살아보니까 무릉도원 같아요. 무릉도원. 무릉도원이 뭐예요?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들고 그런 곳이 뭐 무릉도원이지. 자기가 사는 곳에 만족하고. 그곳이 어디든 이 순간 만족한다면 우리는 바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세요.